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6%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만큼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일명 GVC 체계 개편에 따라서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전략을 마련 중이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7년간 매년 1조 원씩 약 7조 8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기초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공급선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등의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장 어떤 성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또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산소통에서는 일본에 대항하는 소재 부품 장비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취재 기자 그리고 담당 공직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소재부품 정책관, 그리고 서울대 교수이신 박희재 교수,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최하얀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가까운 제 쪽에 가까이 앉아 계신 강 국장님부터 간단하게 본인이 하시는 일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산업부에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박희재 교수님, 네,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저희 그 대학에서 이제 창업한 그런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조금 재직을 지금 한 20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부품 소재 특별반의 또 단원으로 또 네. 같이 역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길게 여쭤보긴 할 건데 박 교수님께서 하시는 또 그 사내 벤처 기업이라고 하시죠. 교내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소재 부품과 굉장히 중요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장비 관련된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돼서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많고 강 국장님한테 하신 말씀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차차 네 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맞은편에 최하얀 기자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입을 하고 있는 예, 출입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또 문제의식과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조금 뭐 자기소개를 해주셔도 좋고요. 예. 네, 저는 한겨레 산업팀에 소속돼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한 지 벌써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예.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큰 이슈는 그죠. 지난 2년 만에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드시죠, 사실. 그죠. 이슈가 워낙 또 크고 어렵고 복잡하다 예, 보니까. 예, 예. 네. 뭐 이제 바짝 공부하던 시절이 또 잠깐 지났습니다. 예, 예. 오늘 날카로운 질문 네. 예, 부탁드리고요. 예, 옆에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현대차 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만 20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담당하지만 네. 경쟁사 분석을 위해서 일본 반도체 회사, 대만, 중국 반도체 회사를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가서 직접 점검, 가셔서. 예, 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 터졌을 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가 진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가장 바쁘신 분들이 다 모여주셔가지고 예, 오늘 너무 기대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강경성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산업 부품 정책관입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소재 산업 부품이라는 거 말 자체도 너무 낯설고 도대체 소재가 뭐고 네. 산업이 뭐고 부품은 뭐지? 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다면 소재 산업 부품은 어떤 걸 일컫는 걸까요? 네. 이 우리 상품의 원재료가 있고 네. 또 이 중간재가 있고 네. 완성품이 있는데 네. 소재 부품은 그 중간재에 해당되는 부품입니다. 가령 원소스는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원재료가 네. 뭐 네. 고무가 있다, 네. 플라스틱이 있다 이러면 네.
거기 타이어가 나온 것처럼 반도체 부품, 전자 부품, 철강제, 섬유의 천 네. 이런 것들을 소재 부품이라고 부르고 있고 장비는 그 소재 부품을 만드는 제조 설치, 설정을 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 단계의 네, 모든 네. 것을 총칭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면 최종 상품의 부가가치 한 50%에서 60% 정도를 예. 차지하면서 예. 그 최종 상품의 품질과 어떤 그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제품 이전에 약간 반제품인데 네, 절대적인 어쨌든 그것의 네. 퀄리티가 제일 중요한. 국장님 저 그래서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반도체는 부품이죠? 부품입니다. 그러면 네. 소재 부품의 산업의 하나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가구에는 출입 통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에는 부품 소재였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조립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도 부품 소재 산업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부품은 네. 어느 정도 또 네, 이게 아, 비율이 네. 올라가면서 네. 소재의 중요성을 알면서 우리도 이름을 소재 부품이라고 또 순서를 받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역시 최 기자님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아니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 부품 통계 수출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산은 안 된다고 하는데 통계는 왜 늘었는지 보니까 반도체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철강, 뭐 반도체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부품 소재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수출의 반 이상이 맞습니다. 다 소재 부품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소재 부품 육성 정책이라는 말은 사실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립화가 낮은 걸까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산업 발전 단계가 지금까지는 주로 조립 생산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왔다 보니까 네, 네. 주로 시장 접근이 쉬운 범용 제품이 이제 좀 치중돼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좀 협력이 약간 부족해서 국내 공급망을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소제품 장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데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자립화율이 지금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워낙에 또 고속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할 수는 없었고 사실은 네네. 조금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 거는 사실 네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직접 기업도 운영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연구 지도도 하시는 그렇죠.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거 연구를 하시고 또 직접 기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 20년 넘게 좀 이쪽을 들여다보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물론 이런 1번 규제 이슈가 터져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왜 저희가 이거를 더 신중하고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 소재 부품이 굉장히 그 양 자체가 서로 작다 하더라도 완성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 그 이 막한 레어 한 장 그리고 네. 거기 들어가는 부품 하나가 없어서 네. 완성품이 99%가 만들어져서 1%가 안 되기 때문에 완성품이 못 만들어지는 아주 절대절명의 물건이 바로 이 소재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전체 그 완성품에 비해서 가격 자체는 비교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었고 네. 또 얼마든지 그동안 글로벌 소싱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사올 수도 있었기 네. 때문에 뭐 이것까지 이렇게 뭐 우리 그쵸, 갈 필요가 그쵸. 있겠나라는 네.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되지, 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 특히 학계나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은 네. 걱정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이미 네. 우리 주력 산업으로 얘기를 하는 걸 소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화학 뭐 이런 핵심의 상당 부분들이 네. 그 일본에서 한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업도 그랬고 우리 정부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그 결과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참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들어만듯이 이렇게 아 이게 진짜 현실로 불거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결국은 정말 그렇죠. 일어나고야 말았던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근데 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런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특히 이런 소재 부품 산업이 일본에 조금 유독 일본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라는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일본 기업들의 뭐 메모리든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희가 뺏어갔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부품을 가지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 부품으로서 일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며 성장을 했다면 아. 그 소재까지 바로 국산화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품이라도 이렇게 뭐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이닉스가 74%까지 마켓셰를 높이면서 네. 일본 기업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철수하는 과정에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주로 일본 소재를 원래 반도체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미국 기업들을 특히 인텔이 디램 산업을 정리하게 하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영향을 줬고 아. 그거를 또 한국 삼성하이닉스가 예. 네, 대체를 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소재 국산화는 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네. 많이 강조를 했고 실제로 범용 소재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재도 특정 소재 하나만 없어도 부품을 못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일본의 소재를 쓴다기보다는 일본 소재를 통해서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계기였지 그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극복해야 될 이제 어쨌든 허들이 되겠죠. 예. 사실 여기서 잠깐 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까지 어쨌든 뺏기고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다른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최종단에서의 조립산업 네. 또 이제 소위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최종단에서의 조립산업은 이미 일본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2000년, 90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도 일본 상당 부분 경쟁을 잃었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또는 뭐 LG 네. 이런 데서 부분에서 경쟁력을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일본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떤 정부만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생태계 그리고 시장 네. 그리고 또 혁신 역량 또 원가 또 품질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먹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치고나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현재 그런 좀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조립이나 생산 부분을 국제 분업에 따라서 우리나라 넘겼지만 네. 그 핵심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한국이 조립 생산을 아. 하더라도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하면서 계속 불을 키우고 경제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음에 한국 다음에 그다음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한국 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어떤 그 마켓 트렌드에 따라서 자기들은 핵심 소재와 핵심 장비와 핵심 역량을 계속 쥐고 갈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뒤집어서 보면 네. 조립 기업은 무너졌는데 소재 기업들은 안 무너졌던 거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립이나 생산은 효율이 중요하고 소재나 부품은 기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거는 네. 일본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소재들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이 1800년 말에 설립된 어마어마한 축적을 가진 예, 100년 이상이 기업. 100년 기업들이군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수직 분야입니다. 계열화돼 있어서 뭐 머리에 있는 대기업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술력이 높은 상태니까 충분히 버틸 예, 조립 생산은 노동력이라든지 어떤 그 효율성으로 네. 할 수 있지만 네. 소재 부품 장비는 시간이 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진입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든지 이런 그 양산 시스템에서는 한번 그런 그 양산 시스템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 경쟁력은 있습니다. 네. 거의 매 분기마다 또 매 1년마다 이렇게 스펙들이 대단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그 엄청난 그런 그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미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후발주자들은 거의 그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은 굉장히 잘 이용한 것이고 또 일본의 그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그런 부분하고 잘 매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최종 그 단의 기업들은 바뀌어왔지만 소재나 부품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그 이유에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사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습적으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 통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한 게 정말 뭔가 자기네들의 굉장한 위기의식이나 절박함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번에 그 사실 그 일본의 규제치가 나오면서 우리 저희 그 학계나 이제 네. 경악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쪽집게처럼 뽑았다. 아, 핀셋으로.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 왜냐하면 이게 일본 기업들의 수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의 데미지는 최소화하면서 네. 상대방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네. 거의 100%, 90%, 100% 의존을 핵심 역량, 핵심 물건들만을 아주 정확하게 핀셋으로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딱 보기에는 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예. 준비해왔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 기업의 어떤 하나의 워닝 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경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향후에는 어떤 그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예. 어떤 미래에 올라가는 신산업이라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 로드맵을 네.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싶다. 아. 그리고 그 부분을 제어하고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기술 패권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역 분쟁도 그렇고 네. 하웨이 사태도 그렇고 이번 건을 보니까 결국 이 선진국 기술을 가진 선진국 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 기술 패권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기술 작년 패권은. 11월에 이미 브라수소가 수출이 한 번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네. 한국으로 오는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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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신에도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좀 되면서 이게 위안부 문제랄지 아니면 강제노역 문제랑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도 정부에서는 이게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걸로 예상을 또는 불안을 우려를 네. 준비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네. 그 브라수소의 네. 경산성이 이틀 정도 홀딩한 그랬죠. 사건을 갖고 네. 네. 긴장을 하고 네. 그때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 주재로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네.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네.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일본의 조치가 훨씬 더 강력한가요? 아니면은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나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통제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껀껀이 좀 걸고 시비를 예. 걸고 허가를 안 줄 수는 있어도 한다면은 어떤 네. 품목을 할까라는 거는 저희들이 시나리오에 분석은 다 했었습니다. 네. 결국 그 스프라이 체인 간에 우리가 데일리 정도가 어느 품목이 많이 하고 있고 심한지. 우리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예, 그런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것까지도 전혀 예상은 우리 정부에서도 못했던 거네요. 예. 전격적이었죠. 사실은 네. 전격적이었고 상식을 벗어난 얘기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거는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네. 수출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성장한 가장 첫 번째 국가가 일본인데 네. 일본이 스스로 그런 자유무역 질서를 깨뜨린 네.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술 패권 정말 예 진짜 정말 다른 국면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굉장히 저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대책 마련과 함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가마우지와 펠리컨 얘기가 참 예, 많은 사람들한테 예. 네, 와닿기도 네, 했고 예. 또 예, 그랬습니다.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가마우지 산업 예. 구조를 어떻게 펠리컨으로 그러니까 바뀌는지. 우리 산업 중에서 그런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우리 산업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일본이 네. 일본 기업이 돈을 번다. 그게 가마우지 경제라는 겁니다.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뼈아픈 말이고요. 펠리컨 경제라고 하는 거는 펠리컨이라는 새 자체가 아랫부리에 큰 주머니가 있어서 네.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한테 먹이는 그 현상을 보고 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가 이렇게 더 널리 또 펴지고 네. 또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가야 된다는 비유를 한 거고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비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마우지와 펠리컨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책이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100대 품목을 이제 조기에 안정성,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또 내거셨어요.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품목을 100대 품목이 사실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100대 품목에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 네. 1197개 품목하고 네. 또 대일 어종도가 높은 품목 그렇죠. 한 100여 개 네. 실제로는 한 4800개의 교역 품목을 네. 다 분석을 해서 네. 기술적 난이도라든지 우리가 쓰는 일본에 대한 어존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규모 또 우리의 주력 산업이냐 우리 신산업에 꼭 필요한 산업이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전문가 기업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네.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대를 만들었고요. 정확한 표현은 자립화라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이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모든 품목을 우리가 국산화하겠다, 자립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쵸. 맞지가 않습니다. 예, 예. 지금은 글로벌 밸류체인 현상이기 네.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네. 살 거냐 자기가 개발할 거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립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중에서 그런 품목별로 어떤 기술적 난이도 품목의 특성 네. 또 이게 대기업 품목이냐 중소기업 품목이냐는 그런 특성을 봐서 실제 자립으로 가야 되는 품목이 있고 두 번째는 M&A라든지 기술 도입이라든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그런 전문 기업들을 아예 국내로 투자 유치하는 전략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공급 안정성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가 수요 공급 기업 및 수요 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건강한 뭔가 협력 모델. 이거는 사실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당연하지. 건강한 협력 모델을 돼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게 그렇지만 이렇게 두 번째 카테고리의 중요한 대책으로 하신 거는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을 네, 거니까 네, 네. 예. 어떤 배경에서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쓰고자 하는 수요 기업이 채택을 해줘야만이 최종적으로 개발하고 아, 네.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사용하는 기업이 나 그거 안 쓰겠다 우리 스펙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었고 우리 수요 기업들도 물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로 드디어 공급 안정성이라는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초유의 사태를 네. 맞은 겁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예, 한 번도 그런 이 소재 부품이 안 들어오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수요 대기업들도 이번 계기에 공급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국내에 그런 공급 기업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정부는 이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술 로드맵을 공유한다든지 구매 조건부 R&D를 한다든지 신뢰성 평가를 한다든지 양산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지원을 자금, 세제, 뭐 입지까지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대책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사실 네. 이게 사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정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공급이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안정적이고 또 우리 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네. 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네. 구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또 위원회도 설치되고요. 추진 체제를 위해서 특별법도 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만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쟁력 위원회라는 네네. 거고요. 그거는 다음 달 초쯤에 네네. 우리가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출범을 시킬 거고요. 네네. 지금 있는 이 특별법은 일몰법입니다. 2001년도에 끝나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상시법으로 일단 전환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장비를 추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소재품 장비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각종 규제 특례들을 폭넓게 담아서 이번 계기에 제대로 한번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법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어쨌든 조금 앞에 들여다봤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그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천수답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천수답이라는 게 이게 항상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농사를 준비했지만 비가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전혀 못 짓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서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그 아주 철학의 기본 네. 그 원칙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들을 또 큰 기업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야 우리 일본에 이렇게 많은 거 의존하고 있을 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참 준비를 많이 못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분에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이제 어떤 이 정부에서 또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 어떤 그런 그 100대 그런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소재 부품 관련된 이런 정책을 접하고 굉장히 참 우선 뭐 대단히 그 기술자들인지 또는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들어 있다. 네. 그리고 종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연구 관행들의 우리 파격적인 네. 이런 것 파격 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런 그 계획이다라고 일단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엔 그 오히려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걱정스럽다는 표현보다도 이런 것이 일회성 또는 일과성 또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그 긴 호흡으로 아까 우리 강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압축된 그런 그 기업들인데 그런 축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압축된 기술을 가지고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리고 정말 그 소위 어떤 그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이 받게 되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이러한 그 생각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그다음 일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예. 정말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의 대책이 나왔고 여러 번 이행되지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일본이 이런 액션을 취한 것 자체가 이게 결국은 뭐 이 기술이 문제 이런 얘기 한 번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재 기업한테 너희들 수출을 할 때 허락받아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을 취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핵심은 결국은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한 것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래서 포커스가 뭐 우리 우리나라 정부 여러 부처가 있고 여러 이제 기술 담당자 많이 있으면 사실은 기술적인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서플라이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그런 그 제품과 소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육성 전략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선진국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정말 그 소위 그 아주 강소기업 그 히든 챔피언 그런 육성 전략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경제 체질, 우리의 그 산업 체질, 우리의 어떤 그 이런 체질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그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센터장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최 기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런 위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없으면 우리가 또 소재 부품 장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또 그렇죠.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사실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산업 쪽에서 봐도. 뭐 저희가 봐도 저도 소재 회사들이 과거에 제가 처음 에너지타 할 때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2010년부터는 또 많아졌더라고요. 네. 물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쵸.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뭐 반도체만 예를 들면 소재를 국산화하는 배경이 일본 소재 가격을 단가를 깎기 위해서 국산화한 측면이 많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그 키우는 게 아니라 내고를 위한 어떻게 보면 가격 인하를 위한 측면이 많았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이제는 생존을 위한 국산화이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 일부 생각하는 낙관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일본 소재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계속해서 혁신을 할 거고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또 특허 가지고 또 자기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대기업들이 생존이 걸렸을 때랑 단순하게 가격 협상용이랑은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맞물려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와 지금 1번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좀 그래서 손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네.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계 품목이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해서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됐지만 특히 뭐 반도체만 예를 들면 뭐 중국 대만도 반도체 많이 만들지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CP 제도를 활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들어간 등록된 회사가 일본의 지금 경제성에 이제 포함된 것만 공개된 게 632개고 실제로 공개 안 된 기업까지 치면 거의 뭐 글로벌 기업들은 다 들어갑니다. 1300개 이상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 개별허가 받은 품목도 일본이 또 승인을 벌써 포털에서 두 번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그게 EUB 쪽이기 때문에 크게 또 우리가 만드는 제품도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엣지가스는 이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폴리미드는 이게 주로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스미토모 케미칼의 그 갤럭시 폴드용이거든요. 네. 물량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오히려 그런 영향보다는 오히려 다른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관광 산업이든 여행 산업이든 네. 뭐 이런 쪽에서 아니면 내수 소비체 쪽에서 오히려 영향을 지금 받는 거라서 아직은 직접적으로 그 IT 산업은 영향권에서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 아니는 쪽은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CP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개별허가 받은 이 세 개 품목은 이제 7월 4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에칭가스도 그 안에 공급을 하면 사실 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도 또 충분히 기존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좀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별허가 품목이 지금 3개에서 뭐 좀 더 관계가 나빠져서 그게 추가된다면 그때 또 불확실성이 되겠죠. 지금은 실질적인 숫자보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잔재해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약간 불안해지는 게 네. 아까 했던 얘기들의 이제 결국 반복인 건데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진진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전자산업계 네.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이 뭐 약간 자립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때 레진 쪽이 특히 많았고요. 네. BT 레진 쪽이 히타치 케미칼이랑 이런 쪽에서 받는 게 소싱이 안 돼서 뭐 국내 좀 대처하려 했지만 또 특성이 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어쨌든 다시 이제 공급 안정성이 되찾아지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이 이제 뭐 자립화 의존도 낮추는 이야기들은 또 약간 좀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수면 아래 이야기로 들어갔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 문제가 나왔는데 센터장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기업들의 전화에 돌려보면 당장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 없어요. 네. 불안한 게 큰 거고 불확실성이 큰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두세 달 지나서 보니 공급은 공급대로 되면 얘는 그냥 또 다시 종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대책들은 아닙니다. 그런 확신이 중소기업들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들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CP 기업들과 거래 안 하는 우리 좀 영세 기업들은 네. 향후에 이제 몇 달 지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조달을 못할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조달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자금이 과거에 뭐 한두 달 재고를 갖고 필요한 운전자 자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운전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보다는 한 3개월 기업들. 뒤에는 아마 작은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를 보고 있습니다. 후장님 이번 사실 대책 마련 때문에 진짜 정말 거의 날을 세우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아직 지금 최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대책 그리고 그죠? 예, 불확실성을 없애는 대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은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뭐 방대한 거지만 사실 어떤 걸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세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총 책임 국장으로서 요 부분만큼은 정말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00대라는 우리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반드시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 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안정성을 해야 되는 품목으로 그래서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그 대책의 약속 드린 대로 이 100대 품목에 대해서
20개는 1년 이내, 80개는 5년 이내 공급 안정성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하고 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심해서 반드시 이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럼 일본 사태 이게 해결이 되면은 뭐 흐지부지 또 뭐 일회성이 아니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을 하고 경쟁력 위원회로 만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제는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걸 꼭 반드시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저희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제조업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사실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이 대책은 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일본 이번 수출 강화 조치로 촉발된 게 아니고 작년 12월 19일 대통령님 모시고 산업자원 우리 산업부 업무 보고 19년 업무 보고 할 때 중요한 파트로 이미 들어가 있었고 지난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대책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일본 사태와 전혀 관계없이도 반드시 이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고 그런 대책이고 사실 완제품에서 스마트폰 TV 1등하고 있고 물량 기준으로 반도체도 뭐 어쨌든 메모리 1등하고 있고 이 정도로 빨리 1등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재까지 다 1등을 하면 조금 이제 실려있는데 일본이 실시간은 안 주네요. 그것까지 빨리 1등 하라고 기회를 주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제조업 지금 6위에 나 라거든요. 그렇죠. 그 6위라는 것도 사실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가 6위야 막 그런데 이제 4위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는 진짜 이게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4강으로 가려면은 이 소재품 장비 산업을 갖지 않고서는 갖지 절대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가마우지 경제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